박배현 박배현 이렇게 부르니까. 오늘 강심장 나온다고 SNS에 또 뭐 글을 올렸었어요? 예, 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네. 이제 저희 SNS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반응들이요? 네. SNS 친구들이 뭔 얘기 원하는 궁금하다. 얘기들을 좀 적어왔어요, 제가. 제가 좀 읽어볼까요? 예. 오, 네. 우리? 그래요. 제가 원하는 얘기를. 일기장 주듯이. 오우, 막 이렇게. A4 두 페이지 빡빡할 정도로 송중기 씨와의 재밌는 일화를 말씀하시면 여성 출연자들이 좋아하실 듯. 맞아요.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야기 도중 신동엽 아저씨가 갑자기 곤란한 질문하면 못 들은 척해요. 이렇게 조언해주셨어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 안 했다고 말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했네.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정말.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워낙 짙어서.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부탁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해주세요. 사실은요. 이게 뭐예요? 이번에 뿌잉뿌잉에 뒤 이어서 아이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애교가 있습니다. 지승이 형도 할 줄 알아요? 일단 플러스 우리 지승이 형이 보여줄 테니까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따라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마 네. SNS 팔로우 수가 다 늘어날 거예요. 좋습니다. 해볼게요. 네. 1더하기 1은 귀요미, 2더하기 2도 귀요미, 3더하기 3도 귀요미, 4더하기 4도 귀요미, 5더하기 5도 귀요미, 6더하기 6은? 싸주세요, 그냥. 귀요미!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거 이런 게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짧은 이건 이상이 없이가. 네네. 1더하기 1은 귀요미, 2더하기 2는 귀요미, 3더하기 3은 귀요미. 4더하기 4는 귀요미, 5더하기 5는 귀요미, 6더하기 6은 잘한다! 진짜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네. 정말 좋아하네. 이렇게 지금 뒤에서 보니까 네. 양익주 씨가 자기를 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보면서 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더하기 1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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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건데요. 네. 동욱 씨도 한 번만 1더하기 1은 귀요미. 3더하기 3은 귀요미. 4더하기 3은 귀요미. 5더하기 5는 귀요미. 6더하기 6은 귀요미. 아, 귀엽네. 귀요미. 손 들어. 총이에요, 뭐야. 총이에요. 내려, 총 내려. 총 내려. 최인우 씨, 네. 최대한 귀엽게 해도 돼요. 예, 왜냐면 최인우 씨도 개그맨이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벌써 시간 벌써 하나 둘 셋 넷. 1더하기 1은 귀요미, 2더하기 귀요미, 3더하기 3은 삼더기, 4더하기 4는 사요미, 5더하기 5는 오요미, 6더하기 5는 오지요. 귀요미. 우리 소연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요? 네. 제일 잘 어울리겠다. 가만히 있어도 1더하기 1은 귀요미, 2더하기 1은 귀요미, 3더하기 3도 귀요미, 4더하기 4도 귀요미, 5더하기 5도 뭐지? 귀요미, 6더하기 6은 귀요미. 2012년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아역배우입니다. 김소연!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고 소연 형이 키도 크고 너무 예쁘려서 저는 한 고등학생쯤 듣겠거니 했는데 14살이래요. 네. 정말? 잠깐, 초졸 지금 1년 차예요? 네. 너무 성숙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되게 많이 보세요. 그렇죠. 톱 여배우들의 아역도 많이 했었죠? 네. 네. 야, 첫 번째 누군가요?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게 김민서 씨, 아, 김민서 씨.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빠담빠담의 한지미 씨.